부산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난지원금과 고1학비, 고3급식비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 내년 1학기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1학비 지원과 고3급식비 지원에 각각 140억 원, 70억 원을 편성해 부산 전면 무상교육, 무상급식 시대를 6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긴급 지원에 필요한 총 예산 517억 원은 휴업 기간 중 집행되지 않은 급식비와 예비비, 기존에 편성된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미사용된 불용 예산의 활용 방안을 두고 고민 끝에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급식 꾸러미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따로 없고 또 그런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되 꾸러미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기로 생각을 했고.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울산과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은 6월 말에서 7월 초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개최해서 조례를 통과시킬 그래서 절차상의 타당성은 확보하고 지급의 적기성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이미 지난 3월 제1차 추경에서 초중고교의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비 155억 원, 도서 구입비 57억 원 등 학생 지원 예산 333억여 원을 편성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역 밀착형 교육사업을 펼쳤습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